여기? 여기서 한쪽으로. 얘는 뭘 잡았다. 요게 딱 사이즈가 좋지. 이거 어떻게 여기만큼 잘라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해봐. 작은 거는 나도 큰 거 같은 거. 이게 좋다. 그것도 크다. 얘 그냥 나중에 뽑아야겠다. 작은 거 좀. 자기야,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맞아? 침실에 한 번만 뽑겠어. 오호. 아니 이게 이렇게 실어주면 이게 이렇게 위로 나오는 거야? 언니 지가 위로 올라오더라니까. 언니가 처음 뽑았어요. 아니 그 머리 풀고 60년 만에 처음. 언니 10년 만에 누구와보는 사람. 오호. 진호 소원이 있어서 엄청 좋아했어. 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우. 오 얘는 이렇게 진짜 완전 농알 모으신다. 오 완전 커. 와 진짜 멋져. 어디서 이게 돈을 떠나서 이제 이게 하는 그거. 근데 이제 수확하기 전까지 나 계속 한 달 내내 아니 개고생이 아니라 너무 신경을 쓰는 거. 작은 놈들은 좀 나. 이거 연하죠? 그래? 배추. 배추도 맛있잖아. 아니 배추는 안 먹어봤는데. 누가 연해? 진호한테 다 보내버렸어. 어차피 나는 오늘 갖고 올 거야. 하긴 작은 것도 그냥 다 뽑아. 근데 얘도 다음 주 추워진 게 있는데 얼 거야. 그러나? 영화까지는 언니 안 내려. 그치, 영화까지는. 좀 더 크게. 오, 이 정도면 농사 엄청 잘 졌는데? 하지 말고 어떻게? 걔 작아서 놔뒀는데 왜 뽑냐고 자기야. 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쟤는 작냐? 다 뽑아놨어. 오우 크다. 와 언니 봐 그쪽이 더 크다. 우와 가시로 섞어. 아, 이 작은 애 도로 심을까? 아까운데, 애기네. 아, 또 안 커. 어? 아, 나 이거 아까 다 뽑았냐? 조그만 거 하나. 나도 없을 때 없어. 오, 잘 됐다. 오, 그니까. 아니, 엄마가 어제 전화해서 물을 어디서 더 구해야 되냐고. 엄마 우리 물 많아? 그래? 아니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거. 똑같이 있어. 어쩌면 가자 어쩌면. 니까 언니 자식도 큰 애한테 잡은 거 같아. 큰 놈은 빨리 큰 놈이 뜯어먹어. 어 이거 시래기 하면은 얘 너무 없애지 않을까? 아니야 잘라서 하면 쓰레기 좀 안 돼. 내가 같이 넣었거든. 아, 얘도 괜찮았어? 에이, 금방 하겠네. 달팽이 있어. 와. 왜?
와, 언니 쪽이 훨씬 굵은 것 같아. 쓰러진다. 아,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찍어서 아버지 보내줘. 아버지가 보내줘. 얘는 뭐야? 야, 얘는 엉덩이가 세 개인데? 밑에 웃기게 생겼어. 어? 또, 어. 팔을 그냥 이렇게 꽂으라고. 계속 꽂았으니 얘가 이렇게 꽂으라고 지금. 한 개가 지금. 언니 씨 뿌린 거라 그랬잖아. 돈 하나씩 안 드리고. 이거 하나도 너무 다음 내년에도 씨 뿌리는 거다.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너무 웃겼어. 언니 해봐봐 생긴 거. 아 웃겨. 안 하려고 안 한 거지? 누워있는 애들. 누워 있는 애들. 뭐야, 뭐야? 누워있는 애들만. 됐어, 됐어, 됐어. 가서. 이 정도면 되나? 준비물이 있는데, 그래도? 아, 그건 가서 버려야지, 이제. 배가 보호막이지. 이동할 동안. 계속 그냥. 놔둡시다. 앞쪽에. 발로 밀라 그랬지.
굳이 손으로 하니? 얘도 할까? 손이 편해 그래. 망한 사람 되게 많잖아. 그렇지. 이게 진짜 자연이 안 좋아서 이러고 내년에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먹거리 전쟁이라는 게. 젓가락 하나 꽂아 당겨서 미밀어요. 우리는 무릎병 하나뿐이 안 걸렸어. 다 살았어. 자기가 엄청 좋다고 했어. 진짜 애지 좀. 이거 누가 훔쳐가는 거야? 야, 달팽이가 이렇게 많냐? 와. 달팽이 두개 먹을래? 올갱이 꾹. 아, 바가지 두 개나 해 먹어야 돼.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그 차로 김장을 하러 단체로 간대. 그럼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다 제공을 해주고, 재료를 제공을 해주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제 차인데? 이제 놀이 삼아 가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그래서 이번에 김장 어떻게 해? 이렇게 이쪽 차. 혼자서 하니까 김장이 김장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쵸. 그것도 언니 나쁘지 않네. 어, 그거 할 때 나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헤어졌어. 내년 김장에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내년까지 버티지도 못해. 거기까지야. 이거를 일주일 놔뒀다가 처갓집에서 양념을 좀 해서 몇 통을 해서 이 남은 거는 다음에 투자하자 이거. 절여서? 다음 주에. 아니,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는 있어. 우리 집은 김치 갖고 와도 집어넣을 때도 없어. 윤형이네 두 통. 차영네 몇 통이야? 나는 통 안 가져갈 거야. 자, 진원에나 한 통 주면 돼. 나는 비닐에다 가져갈 거야.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없어서 못 가져. 우리 집을 다 그닥 김치 먹는 거라고. 니네 집에 보관만 할게. 보관하고 찾으러 가. 아니 언니, 떨어져. 우리도 그래서 시골에 아버님 냉장고도 놀고 있는 거 있어서 거기다가 일부 넣는 거.
아니 우리는 나중에 언니 내가 작년에 언니네 거에 빌려왔잖아. 안 좋아요. 야 윤영이네. 윤영이네 김정민 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윤영이? 엄마 그러던데? 그래 그래서 엄마 갖고 가야 될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만두나 만두하게 엄마 경로당 가서 찌개 끓여. 또 눈물이 계속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눈물이 좀 있어가지고 찌개 내 차 언제? 내가 탈 수 없다. 아 요즘에 아주 뒤돌았으면 잊어버렸어. 저는 끈에 매달아 아까 저쪽에서 같이 어디 갔을까? 오! 이제 깔릴 건 맞아, 애기도 낳다 그랬죠? 하여튼 내가 입실 안 나갔잖아. 채영이 집에 가 있기는 했어? 그 일주일을? 갔다가 이틀 만에 온 거지. 쫓겨난 거지. 그리고 걔네 시청이 저기로 간 거야? 그냥 이사를 언제 한다는 건지. 11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사하다가 언제였다 그랬는데 작은 건데도 꽤 크다. 나쁘지 않은 게 가장 착한 거 우리 사니까 손이 귀여워서 그치. 이렇게 잘 되는데. 아, 소리 잡아버렸어. 너도 착한가 봐. 언제 먹을까? 카카를 사자 그랬지. 26개? 27개. 엄마가 30개 정도면은 될 것 같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절임 배추 시켰을 때 통으로 계산해 보니까 30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많이 해서. 30통. 우리가. 워낙... 아, 그렇지. 닌 작년에는 안 했지. 니네는 그렇지 안 했지. 10? 그럼 몇 개야? 다시. 그러면 10개는 다 더 해야 되겠네. 몇 개야? 태형 쉬어봐. 아니 27개라면 다. 아 27개에서 거기서 몇 개 늘었다고? 2개 늘었으니까 29개네. 29개? 29개. 이제 졌죠? 이거 아, 말을 하지 마! 29개. 아
알았어, 29개. 화내지 마, 29개 맞아. 셋 중에 하나만 기억하자. 29개 됐어. 29개면 된다고? 어. 자, 일단 29개. 몇 포기를 할 예정인데? 70포기. 아, 70개를 한다고? 응. 아니, 그게 찌개집이야? 아니, 아, 70포기면 식당, 식당. 아니, 그래서 가서 그녀한테 혼날까봐.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녀한테 혼날 것 같아. 여기는 좀 커. 여기는. 얘 너무 예쁘다. 아, 여기까지 다. 여기가 제일 많아. 이게 여기가 크네, 여기 저거 큰 거야. 너무 예쁘지. 여기는 7회. 여기는 거의 다 하고 중간에 7회 빠지는 게 있어요. 성공하고 다 도도네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걸 고랑에다 두면, 아니, 고랑에다 두면 나중에 들기가 힘든데 왜 고랑에다 두는겨? 위에다 둬야지. 위에다가 놔둬? 그럼. 아니, 그걸 알아서 해야지.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데 알아서 하고 있어. 쌀게. 내가 저 뒤쪽에서 올까요? 아니, 그냥 같이 나가. 어디서 올까요? 어, 잘 됐어, 이쪽이. 와, 저쪽 거는 가벼웠는데. 여기는 잘 된 거야. 달팽이 천국이구만. 그니까. 이쪽 열심히 잡았는데도. 그렇게 잡았는데, 어. 야, 내가 생각한 배추 모양이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커지길 원했던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거야? 아, 이미 달팽이. 우린 뭐 나가는데, 진짜 웃긴 거는 지금 이 종류로 해보고 내년에 잘 되는 놈, 마음에 드는 놈으로 할 사람은 줄이게 섞어갖고 뭐가 뭔지 몰라. 실패했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이만해. 통이. 오! 깐는데 이만해.
와, 저거 진짜 크다. 이게 구람사모고 요렇게 생긴 게 청구마비야. 요렇게. 그러니까 나 알아 그거. 이거 이게 이렇게 뚱뚱해. 그러니까 걔가 구람사모지. 그렇지. 아, 진딧물 속에 있네. 아, 씨. 망했네. 아, 이 진딧물을, 씨,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가면은 알레르기 없어? 이거 뒤에 언니 이게 우리가 배추 껍데기를 놔두면 달팽이들이 맛있게 먹겠지. 만찬을 들고 그동안 죽은 달팽이들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버리게 여기다 죽은 거지. 그러면 달팽이가 애들이 클래나 먹고? 그렇지. 커서 많이 크나? 제일 큰 달팽이는 얼마만큼 크지? 이제 무거워서 못 뜯었어. 물렀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뭐 어떻게 굴러가지도 않아. 너무 커서? 똥이야. 걔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어우! 굴 수도 없어. 어우 얘도 엄청 커. 너무 무거운데? 아이씨, 이거 나중에 옮기는 거. 어우! 얘 왜 이렇게 무거워. 걔는 진짜 크다 언니. 아유 얘는 진짜 굴러가지도 않는다. 살이 부러질 것 같아. 너무 무거워요. 얘도 진짜 내가 칼 든 거 같다 엄마가 나냐. 걔한테 왜 칼 든 거 같다. 코로 한 번씩 치는데. 야, 이쪽까지 생각보다.
달팽이가 집에 컸는데? 나이 먹은 애인데? 어? 근데 약간 어린 달팽이인데. 내가 살려주면 마지막에 집에. 이야! 어머, 얘 안 들립니다. 이거 어쩔까요? 이쪽 밭이 진짜 안 될 일이 다 규철이가 쓰는 거죠, 그죠? 이거 지분이 있는데, 우리 규철이? 규철이, 지분이 있는데? 아니, 이거, 하고 싶어 하셨겠네. 어우, 김재민이 또 생겼어. 어우, 마 없어. 언니 오늘의 할 일을 여기서 다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못해. 얘는 밖에서도 자랐네. 지난번 이거 했을 때는 이거 하나씩 따는 게 너무 아깝잖아. 손이 너무 작아서. 그거 안 하니? 배추가 너무 작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따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따는 시간이 더 없어. 나중에 달팽이 밥생이니까 너무 잘 나오네. 달팽이 밥 하라고 나를 얘네들이 황당하겠다. 식당이다 떠나야겠다. 여보세요. 엄마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10만원 들고 나가도 건물가서 잠들 게 없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왜 상관이 없어?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이 사람아? 지금 수출이 안 되고 난리가 났는데. 아유 세계가 다 그런데 그거. 아니 러시아에다가 현대차 7대 팔았대 그래. 아이고. 이게 대통령하고 뭔 관계야? 아이고, 어, 벌레다! 벌레다! 어, 무서워. 와, 얘 그냥 봐도 엄청 무겁다. 어, 다 했다. 얘 치실게요. 70 하나. 그럼 몇 개 남았어? 남은 거로도 한직 하고도 남았어. 여쪽은 놔두는 거야? 그건 그냥 남아서 심어놓은 거잖아. 이건 콩이야, 콩? 이거 콩이야? 어, 언니.
허리띠 72개 할까? 이 콩은 언제 짝 깔게요? 어? 네, 언제? 말라갖고 죽으러 가야지.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까야 돼? 자기야 저기 가봐. 꽃밭에서 사진 찍어줄게. 꽃이 이쁜가 자기가 이쁜가 한번 보자. 남자들 나이 들면 큰 문제야 저거. 사진들을 지워주면 안 돼.